그런 새로운 주도 메가 트렌드 세력들이 나와서 주식시장 또는 경제의 어떤 스케일업을 한번 주도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테마 중에 한두 개만 소개를 드리면 네. 저희는 우라늄을 투자를 하고 있고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 그리드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작년 하반기에 시장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그리드 관련한 ETF는 아주 견조하더라고요. 이런 ETF도 있군요. 네, 다 있습니다. 저희가 그 네 개의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상품 소개도 소개지만 지금 대표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와 대체 자산에만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안정형 포트폴리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공격적인 이노베이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네 번째 이노베이션 포트폴리오의 투자 어떤 그 래셔널이라고 할까요? 투자 철학이 뭐냐면 혁신을 기반한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내고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 사이클을 주도하고 장기 메가 트렌드를 형성하는 테마에 투자한다는 게 저희 이노베이션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대표님께서 주신 질문하고 접목이 되냐면 제가 오늘 그래프를 갖고 오진 않았는데 과거 두 번의 경기 침체 그러니까 2010년 이후 경기가 좀 부진했을 때를 쭉 수치를 보니까 미국 기준으로 R&D 투자 규모와 GDP 성장률과 실업률과 노동 생산성을 비교를 해보니까요. 재미있는 그래프가 나와요. R&D 투자 규모가 절대 규모이기 때문에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R&D 투자 규모가 쭉 증가를 하는 구간에서 경기가 부진하다가 다시 경기가 회복을 하더라고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이제 심도 있게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런데 2015년도 이후에 2015년도가 어떤 해냐면요.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공식화하거든요. 그 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뜻인지를 한번 찾아도 보시고 공부도 해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2010년 중반 이후에 미국의 R&D 투자 규모가요. 과거 사이클보다 정확하게 거의 2배, 3배 이상 폭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R&D 투자를 왜 할까요? 기업이나 정부가 R&D 투자를 왜 하겠습니까? 쓸데없는데 R&D 투자를 할까요? R&D 투자를 했으면 뭔가 새로운 혁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스템, 플랫폼이 개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밌는 게 항상 그런 그 생산성의 어떤 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가가 있었던 구간에서는 사회나 경제구조, 산업구조가 한 번씩 바뀝니다. 이게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는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항상 주도세력이 바뀌어요. 주도주가 바뀝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뭐 차화정이 그랬고 조선주가 그랬고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짧게 말씀드리면 향후 한 2년에서 뭐 좀 길게 보면 5년, 한 2, 3년 즈음에 과거에 이런 R&D, 막대한 R&D 투자로 일한 4차 산업혁명 또는 새로운 어떤 뭐 그게 빅테크가 될 수도 있고 뭐 신재생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그건 뭐 기회가 되면 이따 따로 언급을 드리겠지만 그런 새로운 주도 메가 트렌드 세력들이 나와서 주식시장 또는 경제의 어떤 스케일업을 한번 주도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그거를 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주도주 메가 트렌드를 뭘로 보세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미국의 간접 투자 ETF로만 투자를 하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종목을 딱 찍어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테마라고 한다면 뭐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것도 제가 조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하는데 뭐 인터넷 조회해보시면 다 나오니까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나름의 정의를 좀 하고 싶어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정보통신기술, ICT라고 하죠. Information and Technology, 뭐 Communication Technology라고 하는데 이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면서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라는 정의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정보통신기술이라고 하면 우리 흔히 많이 언급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빌리티, 모바일 이런 것들이 기존의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돼서 뭔가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빌 등의 지능정보기술들이 기존 산업이나 신기술, 여기서 신기술이라고 하면 뭐 3D 프린팅일 수도 있고 로보틱스, 생명공학, 나노기술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이런 것들과 융합을 해서 모든 제품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하는 것이다라는 정의가 가장 포괄적인 정의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이 도대체 추구하는 바가 뭐냐는 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저희 하우스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결국은 어떤 기술이나 혁신이든 인간이 한 인생을 살면서 이런 사회, 경제, 구성원으로 살면서 좀 편하고 깨끗하고 건강하고 웰빙하게 그런 게 기술의 목표 아닐까요? 그런 것들이 더 잘 팔릴 거고 더 잘 받아들여질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나 테마는 뭘 거냐.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뭐 뉴스든 여러 자료에서 많이 언급되는 환경 문제, 또 에너지 문제,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것도 먹고 사는 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깨끗한 음식, 좋은 음식을 많이 생산을 해서 부족함 없이 먹느냐. 뭐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그걸 또 한 단계 들어가 보면 그래서 최근에 뭐 2차 전지, 전기차가 대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테슬라를 너무 많이 했다가 테슬라가 빠져서 지금 고생하는 것이고 그러면 에너지 관련한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에너지라는 건 지금 기존 석탄 에너지가 환경오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보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라는 게 뭐 태양력, 수력, 뭐 풍력, 네. 원자력 있을 수소. 거잖아요. 네. 수소에너지도 뭐 네. 원자력이라고 같이 통칭을 한다면 네. 그럼 이 중에 생산 단가라든가 생산의 부작용이 가장 적은 에너지가 뭘까? 이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에너지라고 할 때 또 이 어떤 에너지가 대체할 수 있느냐보다 만큼 더 중요한 것이 생산된 에너지 결국은 전기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이 생산된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냐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그리고 실제 관련된 ETF나 주가들도 굉장히 견조하고요. 저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에너지 효율화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먹고 사는 문제. 저는 뭐 밀을 수확해서 얼마만큼 팔아서 마진을 얼마나 한 게 이런 종목에 저희가 투자 대상이 아니고요. 에그리테크라고 합니다. 생명공학에 기반한,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이 없고 뭐 유전학적으로 더 좋은 음식, 몸에 더 좋고 싸게 생산할 수 있는, 다량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에그리테크, 에그리비즈니스 더없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이런 식의 유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께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지금 투자하고 있는 6개 핵심 테마 중에 한두 개만 소개를 드리면 네. 저희는 우라늄을 투자를 하고 있고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 그리드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작년 하반기에 시장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그리드 관련한 ETF는 아주 견조하더라고요. 이런 ETF도 있군요. 네, 다 있습니다. 와. 그래서 그 정도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구체적으로 나오네요. ETF가 예. 종류가 아까 다양하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시장은 없는 테마, 없는 전략이 거의 없고요. 지금도 그 진화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듭하고 있고 저희 하우스는 사실은 헤지펀드를 주로 좀 활용을 하는 이제 전문성을 가진 하우스입니다. 저도 뭐 상품할 때 듀딜리전스를 많이 했었고 저희 다른 대표님도 실제 헤지펀드에 투자 또는 운용도 하셨었을 만큼 작년 한 해 저희는 헤지펀드로 상당히 시장을 방어를 많이 했었고요. 네. 헤지펀드라고 하면 꼭 뭐 무슨 옵션 파생상품만 섞은 게 헤지펀드가 롱숏 아닙니다. 뭐 이런 거. 예. 그것만 헤지펀드가 아니에요. 헤지펀드도 롱베이스 주식과 같은 성격의 투자 툴도 많, 전략도 많이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분야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 되게 너무 이렇게 생소하고 좀 새로운 걸 배운 것 같아요. 보통 ETF 투자한다고 하면 그냥 뭐 나스닥 100, S&P 500.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조금 너무 뭉뚱그려. 네, 이거 말고도 네. 조금 획일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죠. 이런 종목들 말고도 시장이 변동적일 때, 물론 시장이 상승할 때는 S&P 500이 최고잖아요. 뭐 상승할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시장이라는 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년 동안 집계를 해봤더니 두 달 오르고 열 달 빠진다고. 시장에는 항상 변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는 충분히 많은 헤지펀드도 있고 다양한 전략이 있으니까 네, 그런 소개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 하면 위험성이 좀 높잖아요. 당연하죠. 네, S&P 500은 사실 좀 너무 넓은 것 같기도 하고 500개나 들어가니까 그렇죠. 딱 그 중간에 이런 게 있는 거네요. 그럼요.
우라늄 ETF, 스마트 그리드 ETF. 네. 아, 네. 그거 말고도 무수히 많습니다. 좀. 아, 네. 그래서 요 두 개, 여러 포트폴리오 중에서 요 두 개를 좀 소개시켜 주셨는데, 요게 이제 앞으로의 좀 메가 트렌드에 부합하는. 저희는 핵심. 핵심으로. 예, 여섯 개 테마 중에서도 핵심으로 보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네. 그러면은 요렇게 두 개를 새로운 ETF를 좀 소개시켜 주셨는데, 네. 조금 큰 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ETF. 그러니까 그 저희 시청자님들이 댓글로 유튜브 댓글로 좀 댓글을 남겨주시는 게 지금 여윳돈이 좀 생겨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제 제일 큰 거예요. S&P 500이냐 나스닥 100이냐. 왜냐하면 네. 나스닥 100이 더 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S&P 500은 빠지긴 빠졌어도 뭔가 이때 더 싼 걸 사고 싶은 여윳돈도 생겼으니까.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좀 하시겠어요? 저는 사실 S&P 500이냐 나스닥이냐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사실은. 아, 네. 그런데 이제 그 저희가 보는,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를 할 때 갖고 가는 애티튜드는 뭐냐면 이 말씀을 먼저 드리죠. 작년 한 해 가장 시장을 지배했던 이슈가 물가 금리 인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하우스는 작년 한 해 운용하는 거 되게 편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많이 빠졌지만 시장을 지배하는 이슈가 딱 하나였거든요. 금리 인상. 그럼 어느 전략으로 가져갈 거냐? 금리가 인상됐을 때 수익을 내는 종목을 찾자. 그래서 그 한 종목이, 이거는 제가 절대 호도하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130% 수익 실현했거든요. 물론 제가 그거를 50% 실거나 절대 그런 원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 이상 못 실게 돼 있어서 그거를 30%, 40% 갔을 때 이익 실현하고 또 올라가서 이익 실현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수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굳이 드린 이유는 여러분께서 항상 투자를 하실 때 이걸 내가 쉽게 말하면 약간 스페큘레이션을 할 거냐. 그러니까 빠졌으니까 더 오를 걸 한번 질러볼 거냐. 아니면 시장이 올라가도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할 거냐. 이거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아주 단순한 거고 수천 번 들으신 얘기지만 실제로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저도 뭐 역시 국내 주식 갖고 있는 거 지금 2년째 그냥 저는 워낙에 한번 묻으면 길게 가져가니까 이것도 사실 핑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뺐다가 더 좋은 종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친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자,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주식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색깔은 틀리죠, 캐릭터는. S&P 500은 미국을 대표하는 정말 업종 1등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S&P 500이고 그러면서 상승 탄력이 아주 탄력적이고 과거에 그래왔고 그러니까 흔들려도 왠지 나스닥보다는 좀 덜 흔들릴 것 같은 변동성이 좀 작을 것 같은 느낌이 S&P 500이라고 전제한다면 네. 지금이 바닥이라는 전제로 자꾸 전제를 말씀드리는데 지금이 저는 사실 지금이 바닥 근처에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좀 공격적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나스닥 가야죠. 예. 저희 아까 6개 그 이노베이션 포트폴리오 6개도 다 나스닥 테마들입니다. 아. 왜냐하면 신기술이고 또는 네. 이제 새로운 어떤 혁신에 기반한 어떤 테마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내가 좀 감내할 수 있고 그런 성향이다 이러면 나스닥 가야죠. 그런데 나스닥을 인덱스로 가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나스닥은 편차들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떤 테마라든가 네. 또는 어떤 운용 전략의 세그멘트를 잘 구분을 해서 뭐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으신다든가 문의를 하신다든가 해서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 인덱스 플레이 하는데 미국 시장이 워낙 탄력적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기대가 있다고 하면 나스닥보다는 좀 덜 흔들리겠다. 그러면 이제 S&P 500을 가는 거겠죠. 네. 예. 또 그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네. 추종하는 SOXX 있잖아요. 네, 네. 그 반도체는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반도체는 네. 제가 저희 이노베이션 포트폴리오에도 여섯 개 핵심 테마 중에 반도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어떤 막 그 듣도 보도 못한 혁신이라서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아까 4차 산업혁명 몇 개 그 분야, 기술 분야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반도체가 해당 안 되는 분야가 있나요? 반도체는 전방위에 다 연결이 되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하는 개념이고요. 근데 반도체는 이미 성장 산업이라기보다는 기성 산업이 돼버렸죠. 기성 섹터가 돼버렸죠. 그래서 어떤 혁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어떤 그런 빅테크 같은 그런 컨셉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미 이거는 이제 큰 시큘러하게 움직이는 사이클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반도체는 좀 안 좋을 것 같긴 해요.
뭐 CAPEX 투자에서 그 뭐 재고라든가 또는 가장 큰 최근의 영향은 지금 결국 이제 경기 이슈인데 작년에 금리 급격한 인상 때문에 경기가 뭐 침체인지 부진인지 감속일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경기 감속 부진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건 경기는 좋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거기에 또 직격탄을 맞는 반도체. 또 반도체가 최근에 안 좋았던 이유는 금리 인상이 아주 민감한 섹터거든요. 수출 쪽에 가장 수출에 의해서 이렇게 산업 기업 수익이라든가 이 산업 사이클이 움직이는 민감한 그 분야다 보니까 최근의 경기라는 거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반도체라는 것도 다른 어느 산업처럼 리테일 소매 시장이 있고 기업들의 어떤 홀세일 시장이 있거든요. 근데 뭐 제가 깊이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인터넷만 조회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반도체 경기 전망.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소매 시장, 개인 소비 지출에 따라서 움직이는 소매 시장은 되게 경기가 안 좋잖아요. 안 좋을 것 같고. 뭐 그게 당연하겠죠. 경기가 안 좋을 거 예상이 되고 물가가 아직까지는 높은 상황이고 그걸 또 계속 좀 컨트롤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있으면 우리도 왜 경기가 힘들면 굳이 안 써도 될 건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격탄을 맞는 거죠. 반도체 소매 시장이라는 건. 그런데 제가 아직 희망을 좀 보고 있는 거는 그 기업들의 도매 시장은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 여전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기보다는 아주 견조하게끔 대부분의 하우스들이 리서치 하우스들도 그런 페이퍼들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조금 더 소개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공급망의 어떤 재편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각각 기업들이 자동화라든가 또는 네트워킹화를 하고 재택 근무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어떤 뭐 전산망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깔아야 되잖아요. 뭐 자동화, 네트워크 전산망 까는 인프라 분야라든가 또는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근데 소매 시장이라는 게 워낙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올해 제가 뭐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페이퍼들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2023년은 조금 안 좋을 것 같은 그러니까 기업의 펀더멘탈 기준입니다. 주가하고는 또 다릅니다. 예. 왜냐 그러면요. 주가는 선반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럼요. 며칠 안 됐지만 저희 그 핵심 종목 중에 반도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일주일 수익률이 거의 10%가 넘어요. 그러니까 펀더멘탈하고 주가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건 기업의 어떤 사업 영역, 펀더멘탈 영역이고요. 그러니까 좀 접목을 하면 되겠죠. 올해 제가 분명히 아까 올 상반기 중에 저점이 올 거고 경기의 어떤 턴어라운드 또는 패드의 피벗 기대감 때문에 이런 턴어라운드하는 어떤 그 센티멘트가 조성이 될 거다. 그러면 반도체도 거기에 순응을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